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시작됐죠.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으면서 해수욕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. 해수욕장 안전을 책임지는 119 수상구조대, 올해는 코로나 탓에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요. 밤낮 없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뛰어다니는 수상구조대원 윤중원 반장을 현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. 부산은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았습니다. 해운대 해수욕장은 매일 평균 16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. 제트스키에 올라 바다를 누비며 피서객 안전관리에 여념이 없는 119 수상구조대원 윤중원 반장.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두 배는 더 바빠졌습니다. 1일 2회 정도 저희는 계속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외부 활동이나 뭐 실내에서도 최대한 마스크 착용하려고 하고 있고 거리 두기도 2m 이상 거리 두기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은 큰 걱정거리입니다. 익수자 등 낯선 사람과 부딪히는 구조활동의 특성상 구조대원은 감염 예방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보통은 물놀이를 하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 많아서 마스크 착용 잘 안 하셔서 그건 살짝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여분의 마스크가 있어서 그냥 씌워드리거나 뭐 저희도 꼭 쓰고 구급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했었습니다. 구조활동 중에도 반드시 써야만 하는 마스크. 덥고 불편하지만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게 윤 반장의 생각입니다.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해야 뭐 저희도 그렇고 놀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. 무더운 여름, 즐겁게 노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윤중원 반장.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시는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놀러 오시는 분들의 안전 그리고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